타임즈. 네, 던컨 픽업이 장착된 AZ 시리즈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가장 신뢰를 많이 쌓고 있는 아재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아재죠. 맞습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로 그 라이너 아재입니다. 아재 24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라인업들의 기타가 있지만 아재만 이만큼이거든요. 너무 많이 했어요. 아재만? 아재만 거의 한 권이에요. 한 권. 풀지 맙시다 이거. 네, 이거는 풀칠 수가 없어요. 2020년, 2021년을 거의 뭐 혼자 뽀겠던. 혼자 뽀겠어요. 네. 아재 지금 2402 같은 경우에는 85.67. 뭐 이때가 뭐 그 레전드 시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오늘 이제 아재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라 기본적으로는 가격대는 조금 더 저렴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우리가 얘기했던 아이크라프트. 네. 아이크라프트. 이것도 아이크라프트 맞습니다. 이거 아까 네. 치는데 어,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습했어 그냥 바로 쭉쭉쭉 가 볼게요. 네. 아재 24P1QM인데 이게 이제 24프렛까지 있는 모델이고요. 네. 그리고 QM, Quilted Maple Top이 올라와서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188만 9천원, Made in Indonesia 모델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 탑은 Quilted Maple Top에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넥은 아재 오벌 C쉐입 넥 로스티드 메이플입니다. 네? 헤드머신은 고도의 MGT 락킹 머신 헤드, 그라프텍의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다리오 EXL110 스트링 쓰고 있습니다. 네.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22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에 세이머 던컨의 하이페리온 험싱싱 픽업 세트가 진짜?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의 다이나믹스 9이죠. 그쵸? 네. 그리고 알터 스위치로 여러분들 뭐 이거는 이따가 픽업 바로 다시 끝나고 설명 드릴게요. 브릿지는 고도의 T1502 브릿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저희가 다이나믹스 10과 9을 저번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10개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 그 작용하는 그 픽업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감성에서 9이랑 10이랑 여기 차이가 좀 난다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DOB라는 색상입니다. 돕. 돕. 네. 딥 오션 블론드네요. 오션 블론드. 딥 오션 블론드. 아, 그러게요. 약간 그 느낌이 금색을 닮아 있어서 블론드라고 하는군요. 네. 네, 스위칭 시스템 보면요. 알터 스위치가 꺼져 있을 때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브릿지에는 브릿지 험버커, 그리고 네. 2단에는 브릿지의 이너사이드와 미들, 그렇죠. 그리고 3단은 미들, 4단은 미들과 넥, 5단은 넥 하나가 순서대로, 순서대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알터 스위치가 올라가게 되면요. 싱글 코일 두 개가 시리즈 커넥트가 되면서 험버커가 됩니다. 브릿지에 놓게 되면은 역시 브릿지가 험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하나가 빠지는 나인. 거예요. 그리고 2단을 놓게 되면은 브릿지의 이너사이드 하나만 먹습니다. 미들이 같이 안 들어가요. 네. 3단 놓게 되면 쌍험이 되겠죠. 네. 4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의 아우터사이드와 넥 하나 네. 양사이드로 그리고 이제 5단 놓게 되면은 미들과 넥이 합쳐지면서 넥 험버커의 네,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쌍험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르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면 볼 때마다 외울 만도 한데 안 외워져요. 그렇게 안 외워져. 이게 본인 또 본인 기타여도 못 외웁니다. 아, 맞아요. 그냥 어디가 켜진다가 아니고 어떤 소리가 난다가 그냥 그 느낌으로 외우게 되겠죠. 느낌이 감각이죠. 네. 이거는 어차피 험버커는 건너뛰고요.
마셔가시죠. 네. 자, 좀 줄일게요. 올리고 건너뛰고 어우 다 들었다. 어우 힘들어. 그 모난 소리 없죠. 그러니까 이 얘가 덩컨임에도 불구하고. 힘있고 저는 그 주변에서도 아재를 많이 활용을 어디다 하냐면 레코딩보다는 라이브 때 많이 쓰더라고요. 라이브에서 이제 그 레코딩 할 때는 조금 더 좀 힘이 빠진 기타를 쓰고 라이브 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쭉 잘 나온대요. 네. 얘가 뭐 인도네시아인지 뭐 재팬인지 맞아요. 좋아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알토를 끄고 요즘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라면서 반성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뭐, 모를 거 이거 아이바네즈랑 재팬 모를 것 같아. 네. 나도 오 좋아요. 어, 좋잖아. 이 피드백만 들어도 좋잖아. 아이 이거지. 아이 시원하다. 아, 좋습니다. 오, 시원해. 이게 그 확실히 그 디마지오의 노벨존의 감성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던컨만의 이 좀 게인 다운 속 시원한 그런 느낌의 게인 사운드가 정말 일품이죠. 특히 마샬 게인에서의 그 입자감은 진짜 되게 좀
후련하면서도 되게 거칠면서도 멋있는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노벨존이 이렇게 좀 세단 승용차 같은 거 이거 SUV가 아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어 정확합니다. 너무 좋은 편. 네. 너무 개인인데 사륜구동 개인이에요. 그 디마지오는 좀 부드럽게 말리는 맛이 네, 있죠. 세단 느낌 진짜. 네. 좋아요. 오, 좋은 편입니다. 딱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지금은 험싱싱이잖아요. 네. 험험 모델이었던 42P1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탑도 없는 모델이었는데 그때 다이나믹스 10이었죠. 그때는 81.33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네. 그때는 뭐 아재 스탠다드, 심플 이즈 베스트, 하이페리온의 은총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약간 그 픽업 구성도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니까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뿅. 같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시원하고 색깔도 막 해변을 표현한 것 같고 그래서 수륙양용 기타. 수륙양용 기타. 네. 그렇죠. 뭔가 SUV의 수륙양용까지 전천후 개인 네. 느낌. 좋습니다. 가성비라는 말이 그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집이 됐든 차가 됐든 뭐 어떤 되게 그런 좀 비싼 현물에서는 사실 냉정하게 좀 대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돈값을 하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무조건 비싸다가 있는데 네. 얘는 없는 것 같아요. 알바네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알바네즈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기타 브랜드들에 비해서 현저히 가격 상승률이 느리고 뭐 인도네시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너무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 가성비는 얘한테만 정말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존 가성비. 좋다. 지존 가성비. 알겠습니다. 오늘 그냥 아재랑 옷도 똑같이 입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게. 그러게요. 뭔가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지가. 지존 지각이. 가성비 지가 지존 가성비 기타 지각이 예 지각이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하이페리온이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픽업 조합이에요. 우리가 뭐 워낙에 노벨존에 꽂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노벨존의 뒤를 잇습니다. 하하하 하이페리온 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2점.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8, 디자인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2점.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5, 총점은 81점. 평균은 81.67. 지난번에 했던 42P1보다는 거의 똑같아요. 81.33, 81.67. 네.
요 모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아주 좋은 기타의 그 레전드의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네. 점수 다 15점 구성을 갖고 있죠. 네, 25, 15, 15, 15 이상에다가 합친 게 80이 넘는다. 이러면 뭐 최고의 네. 기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재는 하기만 하면은 진짜 점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나마 뭐 요 정도면은 이제는 이제 아재 중에는 막 그렇게 높은 느낌도 안 들어요. 막 그죠, 그죠. 84 막 이런 게 즐비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재까지 해서 알바네즈의 4종 세트 네. 아주 재밌었어요. 이게 뭐 70만 원대부터 180만 원, 200만 원대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좋아? 네, 그러니까요. 픽업 구성도 퀀텀, 뭐 노벨존, 하하하 뭐 다 했고요. 네. 가격이 주는 만족감이 가장 큰 기타가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바네즈 시리즈 잘 마무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주 또 멋진 기타들 가지고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클릭입니다. 기어 타임스.